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탄산음료를 되게 좋아해요. 홈카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카페 할까봐. 가라멜도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를 좀 보셨는지, 짠, 따라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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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잔. 시그램에서 저에게 연락을, 이것도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연락을 주셨어요. 시그램이 새롭게 변한 모습을 좀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요, 시그램? 시그램이 옷을 벗었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기존에 여기 이렇게 라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라벨을 떼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어요. 이 라벨이 없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거죠. 탄산음료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라벨을 없앤. 이 라벨을 없애고 대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시그램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라벨 프리로 출시된 시그램을 한번 또 먹어봐야죠. 그쵸?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건 시그램 레몬이거든요. 이 레몬 향이 부담스럽지 않게 이 기분만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봄이 왔네요. 봄이네요. 제 입속은 지금 봄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탄산음료를 그냥 이렇게도 먹지만 집에 있는 청이라든지 어떤 과일을 섞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만드는 거 그런 거 좀 오늘 만들어 보려고요. 히비스커스 청이에요. 히비스커스 청에 애플민트랑 레몬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저 카페 온 것 같지 않아요? 신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 카페 온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실리콘 빨대예요. 너무 상큼해요. 어제 있었던 나쁜 일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청량함인데요. 아우, 깨우네. 아무런 청이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딸기잼을 넣어줘도 훌륭한 에이드가 될 수 있어요.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랑 그리고 요즘 딸기철이니까 딸기 몇 개 데코로 이렇게 놔줬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네요. 아, 라스베리 잼을 넣었더니 와 진짜 고급진 맛이 됐어요. 근데 이 딸기 잼이 물과 잘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맛과 위에 맛이 조금 다르긴 해요. 나 카페 할까봐. 김카페 어때요? 김카페 괜찮지 않아? 김카페. 뭔가 천사들이 마시는 음료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데 요거트와 탄산 음료의 만남입니다. 이거 먹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왠지 요정들이 먹는 음료수 같은데?
좀 어려운데요? 되게 산뜻한 청량함을 주는 그런 맛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제 취향은 좀 아니었어요. 저랑은 좀 저는 조금 어려운 맛이에요. 그리고 일단 요거트랑 탄산 음료가 만나는 게 되게 뜻깊잖아요. 그런 만남을 누가 해봐. 그죠? 집에 꼭 있을 법한 냉장고에 이거 하나씩은 다 있지 않아요? 매실청. 한국인의 주방에 꼭 있잖아요. 거기에 자몽을 좀 장식으로 이렇게 놨더니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이거 약간 칵테일 같지 않아? 뭐 이게 무슨 그런 거지? 비포 선라이즈 같은 거. 저도 우와 자몽을 이렇게 크게 장식하니까 되게 멋있다. 아니 카페 할까봐. 어떡하죠? 여러분 저 카페 하면 잘 될까요? 근데 카페 알바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알바 안 써주겠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얘도 실리콘 빨대예요. 오 이게 되게 예쁘다. 녹색으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시그램 빨대 같은데? 그쵸? 아 운명이었나 우리 시그램이랑? 아 소화되는 느낌. 비린 거 뭐 이런 거 먹고 매실 이렇게 딱 먹잖아요? 입이 깔끔해져요. 어. 이거 약간 이름 뭐라고 할까? 시그램 썬라이즈. 아, 그냥 나 시그램 썬라이즈 괜찮다. 해가 떠오르는 것 같잖아. 시그램 썬라이즈. 이거 내가 특허 낼 거예요. 이거 진짜 다 할 거면 나한테 로얄티 나 받아요. 진짜로. 시그램 썬라이즈. 오! 아, 이렇게 해서 시그램으로 오늘 음료 네 가지를 만들어봤는데 제 마음속의 1등은 뭘까요? 오늘 제가 만든 시그램 음료 중에서 과연 신호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무엇일지. 뭐 이렇게 카페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5세, 6세의 취향도 좀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카페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집에 뭐 6세, 4세 아동이 있으신 분들은 아 6세, 4세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쵸? 핸드폰을 묶어봐. 자 와 형아들 진짜 최고다. 준아 형아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응? 도와줘 해야 돼? 아니 고마워야지. 고마워. 맞았어. 고마워. 신아 내려와. 어 조심. 뭐? 뒷정리도 하는 거야?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저어서 먹어야 돼요. 네. 어때요? 혀요? 어때? 맛있어? 조금만 먹어. 또 다음 줄 수도 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 응. 어때? 현재 1위야? 오라라게게게 1! 짜잔! 자, 이렇게 이렇게 저어서 드세요. 이게 2번 주스예요. 1번이 맛있어요? 2번이 맛있어요? 그게 다. 여기 있습니다. 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이건 뭐예요? 아니 맛만 보세요. 손님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맛이 있나 없나 앉아서요. 없어요. 어때요? 맛이 없어요? 없어요. 이준이도 먹어보세요. 여기 카페인데요 맛이 없어요. 아 맛이 없어요? 엄청 큰 귤이다. 잠깐만 기다려봐봐. 아 그만. 왜 하얘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탄산 음료여서 그래. 시그램이 시그램. 뭐야? 뭐가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 아 진짜? 이거 오렌지 같아. 오렌지 같아? 이거 레몬이 진짜 크다. 자몽. 자몽이야. 자몽 엄청 커. 엄마가 만든 거야. 잘 만들었지? 언니
같다. 현님 같지? 이름 궁금하지 않아, 신우야? 이름 뭐야? 이름 뭐냐면 시그램 라이즈. 시그램 라이즈. 시그램 라이즈. 시그램 라이즈. 뭐라고 뭐라고? 라. 그러면 신우의 선택은 시그램 라이즈. 오! 박수! 자, 우리 생일이야 오늘. 아, 오늘 너희 생일인 것 같아. 신우랑 이준이 생일. 아, 니네 생일인 것 같아. 왜? 주스를 주자. 아, 주스를 막 이렇게 주니까? 엄마는 생일 아니야. 아, 난 생일 아니구나. 자, 신우와 이준이의 선택은 매실청을 넣어서 만든 시그램 라이즈였습니다. 박수! 박수 치세요. 우와! 제일. 어, 이거 엄마가 하나씩 줄게. 이거 하나씩 먹어. 이준이 하나. 신우 하나. 아, 소리 나서 그래? 혀가 되려면 먹을 줄 알아야지. 어때? 안돼 안돼 먹지 마. 맛있어. 야 계속 먹어. 분리수거 하는 날이야. 우리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를 해요. 이런 걸 다 떼서 붙여야 돼요, 지수씨. 이거 떼는 게 너무 힘들어. 성격 버린다니까? 이거 페트병에 붙은 라벨지에 손 베인 적 있어, 없어요? 손톱 해가지고 피난 적 없어요? 손톱 사이. 아, 손톱 사이에 껴가지고. 나 피난 적 있어. 이거 잘 떼지지도 않아, 이런 거. 이거 너무 좋다. 라벨지가 없으니까. 이 안에 내용물을 다 버리고, 안에 내용물을 다 버리고, 얘를 시그레트려서 뚜껑을 닫아서 분리 배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라벨지를 먼저 떼고. 근데 얘는 라벨지를 안 떼도 되니까 그게 정말 편하긴 하다. 그죠? 시그램 라벨 프리 덕분에 분리수거도 프리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것 같아요.